네,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분 정도,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일반 지상층 원룸입니다. 방이 크지는 않고요. 그래도 깔끔합니다. 지상층이고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. 가격이 300에 37만 원입니다. 그래서 500에 35까지는 될것 같은데 보증금 1000까지는 아마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2m 777, 2m 70 이렇게가 2m 70이고 여기 요 벽에서 저 창문까지가 또 2m 70 정도 됩니다. 그래서 500에 35, 그러니까 300에 37. 관리비는 8만 원이고요.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. 개별 전기세만 따로.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 가격이면 다 반지하였는데 지상층이 요 가격이면 이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. 화장실은 창문은 있지만 화장실은 좀 작습니다. 화장실은 조금 작은 편이고 옵션은 다 있어요. 그래서 보증금이 좀 적거나 월세를 좀 아끼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신발장은 그래도 길게, 신발장은 아주 길게 있습니다. 그래서 평수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.5평 정도, 3.5평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4평도 안 됩니다. 4평도 안 되는 원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7평, 8평 얘기하는 건 정말 아주 많이 큰 원룸이고요. 사실 요 방은 원룸 치고도 좀 작은 편이에요. 원룸 치고도 작지만 가격이 싸니까. 지상층이 가격이 싸고요. 꼭 제가 영상을 보면 좀 이렇게 꼭 강남이나 이런 데좀 홍대 이렇게 좀 땅값 비싼 동네에 사신 분들은 댓글을 잘안 남기고 더 조금 신림동보다 조금 더싼 지역 지방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비싸다고 올리는데 이제 비교를 어디에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. 강남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는 더 싸고요. 지방이랑 비교하면 서울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비싸고요. 해서 일단 저는 요 신림동, 신림역, 신대방역, 뭐 봉천역 이렇게 이역 근처 서울 이제 관악구 역 근처에 집중해서 가격 대비 괜찮은 거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물론 저보다 더 좋은 방을 아는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. 아무튼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고 그래서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. 500에 35만 원 정도에 이 정도면 깔끔하고 나쁘지 않습니다. 여기까지.